네, 3프로 TV 저녁 라이브 우리 박세익 전무님과 함께 오늘 저녁도 여러분 안전하게 편안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와서 거울을 갖다 준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 시장 정리해 주실 그분 모시겠습니다. 이분의 헤어스타일은 저와는 차원이 다르게 멋있습니다. 유한타증권 박현상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우상향 잔디머리. 골프를 부르는 머리. 아, 머리가 너무 멋지십니다. 이거 아침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만지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아, 그래요? 네. 원래 털이 서시는 편이에요? 제가 좀 그냥 자고 있나면은 이렇게 서. 아, 잘 서요? 예, 예. 아유,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머리털 얘기입니다. 또 이상하게 또 오해하지 마시고 갑자기 또 그렇게 19분으로 갑니까? 자, 그래서 우리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 오늘 장을 한번 좀 살펴볼 텐데 3000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도 1000 무너졌다고 표현해도 되는 거죠? 네, 깨졌습니다. 깨졌습니다. 아,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일단 말씀 좀 드릴게요. 오늘 거래소가 38포인트 마이너스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이 2900 갔다가 올라올 때 30포인트 이상 저희가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최근 네. 한 달 동안. 근데 이게 오랜만에 30포인트 이상이 빠지면서 2970포인트로 끝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덜 빠져요. 7.8포인트니까는요. 992포인트. 거래소는 1.3% 마이너스. 코스닥 같은 경우는 0.7% 마이너스. 그렇다고 하기에는 조금 안 좋게 좀 끝났습니다. 수급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요. 아, 솔직히 제가 아까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가 네. 월화 목이 장이 좋았어요. 그래도 네. 어제는 안 좋긴 했었어도 어제 그 IT 그 나쁘지 않아 가지고 네. 제 수금 오는데 오는 날만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아, 요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 근데 차장님 잘못은 아닌데. 이게 시향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전무님이나 우리 정프로님도 아시다시피 오르면은 정말로 기분 좋고 얘기할 수 있고요. 빠지면은 아무리 좋은 이슈가 있더라도 힘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 금요일 날은 제가 올리고 오겠고요. 지금 수급적으로 봤을 때요. 네. 지금 수요일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수급이 수요일 날이 외국인이 거래소를 2,800억 정도 매도했고 기간이 3,400억 수요일 날 기준이고요. 네. 어제도 팔았고 오늘까지 봤을 때 3일 연속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입니다 시장을. 근데 외국인이냐 그랬다 치더라도 기관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기관이 4,700억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 네. 금융투자가 3,470억을 매도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우리가 2,900을 찍고 올라올 때도 금융투자 수급 위주로 올라왔었고 그 실질적으로 연기금이라든지 투신 같은 경우는 그리 큰 매도폭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시장에 대한 장기 트렌드라든지 장기 방향성을 보기에는 금융투자 매도가 일단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달랐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팔다가 오후에 좀 다시 샀습니다. 378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끝났고요. 이게 지금 3일 연속 매도라고 하지만 오늘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8천억을 매도를 했거든요. 네. 8천억 매도했는데 저번에 수요일날 저희 기억을 해보면은 외국인이 그날 7천억 선물 매도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것이 빨리 환매수가 되는 순간을 좀 기억을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그것이 오늘 선물 3,100억 추가로 좀 매도를 좀 하면서 이 부분이 좀 시장을 좀 더 짓누르지 않았나 싶고요. 네. 물론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아침에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이 시간에서 안 좋으면서 네. 애플이 지금 3% 정도 안 좋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 4% 정도 시간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아마존 애플이요? 네. 그러면 당연히 미국 시가총액 1등이랑 3등이 이렇게 빠지고 있으니까는 금일 우리 코리아 시장을 바라봤을 때 당연히 나스닥 선물 안 좋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경험적으로 이렇게 다 알았을 때는 시장이 그렇게 원회의를 쭉 종가까지 빼진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원회의로 선물이 종가까지 빠지면서 시장 반등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하루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그 종목별로 봤을 때는요. 오늘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매도를 했고요. 네. 1251억 정도 매도했고 그다음에 LG전자를 612억,
삼성전기로 569억 이렇게 매도를 했는데, 일단 어제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아침에 있었던 현상 같은 경우는 LG전자가 4% 이상 떴었어요. 갑자기. 네. 아침에 9시 한 10분까지. 그러다 종가 기준으로 1.5% 이상 마이너스로 끝났거든요. 그럼 LG전자가 5% 때 부러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네, 네. 근데 어제 실적 발표를 했고요. 실적 발표 같은 경우는 그러더라도 그 영업이익 같은 게 5,400억 정도 나왔고, 근데 GM볼트 쪽 리콜 충당금이 4,000억 이상 좀 반영했다 하니까는 네. 이 정도면 그래 잘 나온 부분이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증권사 레포트를 여러 개 나왔는데 목표가를 홀드한 증권사도 있었고요. 몇몇 증권 목표가를 낮춘 부분도 있었어요.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전사업부는 좋으나 이제 VS사업 부분, 전장부품 쪽에 실적이 꽂힌 시기가 언제일지를 불투명하다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러더라도 LG전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이 빠졌다가 제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이렇게 실적 발표하기 전에 제 기억에는 LG전자 항상 실적 발표하기 전에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다 실적 발표하고 빠졌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하기 전에 빠지지도 않고 아니, 오르지도 않고 네. 옆으로 횡보하다가 오늘 살짝 오른 척하니 오늘 종가도 다시 밀은 거예요. 그래서 IT 업종에 대한 투심이 빨리 살아나야 되는데 그 LG전자를 세게 밀었던 주체는 당연히 외국인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가 좀 매도를 하면서 좀 이렇게 안 좋게 끝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LG전자, 삼성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1.2% 정도 마이너스, 7만 원 다시 깨졌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어제까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그 마에 10만 8천 원 고지를 못 뚫는 것 같아요. 지금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하이닉스가 3.2% 빠져서 10만 네. 3천 원에 좀 끝난 상황이고. 그러면 시장을 미룰 때 IT 시클리컬 업종 중에서 큰 종목 위주로 밀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나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 시총 상위주를 크게 밀었는데 다른 업종은 좀 덜 밀었는데 그게 가장 많이 민 종목이 셀트리온 그룹주들입니다. 네네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7% 이상 빠졌고요. 예, 그러니까는 제가 수요일날 와서 말씀을 드릴 때 네. LG생활건강이라든지 HMM 말씀을 드리면서 실적 발표 혹은 어떤 이슈 나오기 전까지 빠지지 않고 바닥권에서 횡보하고 있다가 네? 확 밀어가지고 이렇게 크게 음봉해도 끝난 경우거든요. 근데 오늘 셀트리온도 같은 경우예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가다가 갑자기 무너. 물론 내용 같은 경우는 어제 머크가 많이 올랐잖아요, 미국에. 네. 머크에서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같은 경우가 11월 말에 연내에서 승인이 가능하겠다. 뭐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러더라도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 직원들한테 대체 셀트리온 왜 이렇게 빼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가 머크가 더 우위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저 레키로나주 할 때 올랐어야지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오르지도 않았었습니다. 네네. 머크가 나오기 전에도. 그러면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러더래 좀 조금은 그 LG 생활 화장품 부러지듯이 네. 좀 과하게 좀 부러졌다는 부분이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실적 같은 경우도 3, 4분기 같은 그렇게 컨센 충족이 되진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만은 장기 횡보하다 이렇게 크게 무너질 정도의 시장 상황은 아닐 거라고 판단이 좀 드는데 조금 요거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오늘 조금 시장의 부정적인 요소로 좀 작용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셀트가 이렇게 빠진 게 네. 그 시장 하락에 좀 더 크게 좀 작용을 한 거죠. 뭐 그렇겠죠. 예. 그래서 아침에 이제 시장이 좀 빠져서 시작을 했고요. 빠지다가 그나마 최근에 강했던 섹터를 기억을 해보면 위메이드라는 게임 섹터. 네. 위메이드 예. 오늘도 엄청 올랐네요. 위메이드가 오늘도 종가 기준 14% 올랐거든요. 14%. 예. 장중에 아침에 뜰 때 5% 떠서 시작을 했는데 한 2%까지 밀리긴 했었어요. 근데 시장이 조금 선물상으로 돌리니까는 위메이드 먼저 파파파박 치고 가더라고요. 치고 가니까 어제 사실은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매매를 활발하게 하셨던 분들이 엔터 미디어 컨텐츠 메타버스라든지 NFT 이쪽을 매매하셨던 분들이라고 충분히 알고 계실 텐데 그분들이 어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제 갑자기 부러지는 바람에. 근데 오늘 위메이드가 올라오니까는 오늘 엔터 4사도 다 플러스로 끝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 시장에 뭐 주도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은 시장 대비 강한 섹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엔터 미디어 쪽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지옥이라는 컨텐츠를 기대하고 있는 J콘텐트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지금 플러스 2% 정도로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과하게 빠진 것보다는 그쪽 섹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은 좀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 저 2차전지 섹터가 오늘 조금은 반등이 나오긴 나왔거든요. 네, 네. 근데 뭐 의미 있는 수준의 반등이라기보다는 일부 동박 섹터
그러니까 SKC 같은 경우가 쌍끌이가 나오면서 정말 오랜만에 2차전 섹터에서 같은 종목이 쌍끌이 나온 건 처음 봤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네. SKC 같은 경우가 3.7% 정도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더 싸다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일부 상승이 나와서 끝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특징적인 것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TV 라는 종목 네. 아시죠? 네. 그 종목 같은 경우가 3분기 호실적도 발표를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 굉장히 큰 급등이 좀 나왔어요. 그 같은 경우가 또 이제 뉴스단으로 봤을 때는 NFT 사업 진출한다는 뉴스단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적 베이스로 하기에는 조금 과한 상승이 있긴 있지만은 네. 시장 같은 경우도 역시 이쪽 섹터로 좀 쏠리고 있다라는 게 네.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로 봤을 때는 그 기존의 주도주 섹터 강해서 섹터가 조금 양봉을 냈을 뿐 나머지 섹터가 그냥 다 밀렸고요. 제가 봤더니 시가총액 32 종목 중에서 오른 종목이 하이브랑 하이브 하나밖에 없었어요. 다 네. 빠지고요. 네. 카카오만 보합 정도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이제 다음 주에 FOMC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계감으로 생각하기에는 네. 우리가 11월 2일 3일이니까는 그렇죠. 솔직히 그건 우리가 지난주부터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그거라고 치부하기에는 오늘 하락은 조금 과하다. 기분이 나쁘다라고 보는 게 일단 시장 상황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프로그램 매도도 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많이 나왔습니다. 프로그램 매도가 7,200억 나왔거든요. 네. 생각 이게 연말 아니 월말이라 하기엔 좀 과한 수준으로 좀 나온 것 같고요. 네. 이게 지금 프로그램 그러니까 차익도 마이너스고 비차익도 7천억 이상 나온 상황이니까는 일단 전반적으로 선물 그 파생 상품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일단 시장이 조금 자주 유지되는 느낌을 좀 들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하여튼 저도 지금 막 보니까 진짜 시총 30위 중에 다 파란색이네요. 네. 예. 자 일단 오늘 장은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반도체나 반도체 소부장 이쪽으로 조금 뭐 다른 움직임 좀 있었습니까? 일단 저희가 이제 그 해당 섹터가 그 끝난지 안 끝난지를 판단할 때 혹은 아직 살아있다고 판단할 때는 네. 그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이 몇 개가 신고가를 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DDR5 섹터 내 그러니까 DDR5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후공정 섹터에 있는 종목들을 다 얘기할 텐데 그중에서 유니 테스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유니 테스트가 이제 후공정 장비 업체를 보시면 돼요. 검사 장비 업체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신고가를 썼어요. 네. 물론 3% 정도밖에 오르진 않았지만은 굉장히 강하게 신고가를 썼기 때문에 일단 어제 소부장 업체들이 모든 종목이 다 올랐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네. 하이닉스가 오르면서 같이 동반으로 올랐는데 네. 일단 이런 종목들이 일단 신고가를 쓰고 있다라는 점이고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역시 그 후공정 업체 같은 경우도 일단 신고가 좀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최근에 시장을 조금 IT 쪽 소부장 쪽 정리를 하자면은 DDR5 쪽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심텍 PCB 쪽이 좀 강하게 올라가고 네. 있고요. 그 나머지 심텍 강하게 올라가고 있으면 다른 종목들도 동반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이런 섹터들이 움직일 때는 그래도 IT 같은 경우는 아직은 크게 버리기라든지 혹은 그래도 시장 매기는 살아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어제 마감 시간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경유차에 들어간 요소수 아시지 않습니까? 네. 어제부터 요소수가 굉장히 쇼티지가 난다고 해서 뉴스단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요소수 관련 섹터 그러니까 요소수를 만드는 업체들이 일부 화학 업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슈켐스라든지 네. 뭐 남해화학 뭐 이런 그런 적당히 큰 사이즈의 업체들인데 어제는 올랐다 밀리긴 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세 업체 다 동반으로 올랐어요. 네. 3% 이상으로.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대한유아라든지 다른 화학 섹터들 보시면 물론 업황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신저가 가슴에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 일단 이슈라든지 이런 게 붙어 있는 섹터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부 지금 강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시장의 키포인트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저는 좀 그렇게 크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뭐죠? 오늘 시멘트 섹터가 어제 오늘 굉장히 강하거든요. 시멘트? 네. 이게 시멘트 섹터가 강하려면은 아시다시피 그 이제 건설 섹터도 같이 강하고 여러 현대건설 강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건설주 같은 경우는 뭐 DLNC가 실적 좀 잘 나와서 오늘 좀 소폭 플러스긴 하지만은 종목들이 10% 이상씩 올라가기 좀 힘들거든요. 네. 근데 요 내용을 뉴스단을 살펴보니까는 공공주택 복합 사업 기대감이 나온다. 뭐 이런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과거에 우리 경험적으로 기억을 해보면은 시멘트 섹터 같은 경우 한일시멘트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PBR이 한 배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항상 시장이 어려울 때 저 PBR 종목들이 갑자기
혹은 테마성으로 혹은 어떤 식으로 툭툭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최근 시장의 특징이 그 저번에 말씀한 NFT도 그렇고 뭔가 이해가 다 될만 하면은 종목이 빠지고 지금 같은 게 솔직히 뉴스타임 찾아보더라도 뉴스타임 일부 잡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유연탄 그러니까는 그 시멘트의 원료인 유연탄 가격이 피크를 찍고 이제 좀 밀리고 있다는데 그렇다고 그 종목이 15%씩 올라간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시멘트 네. 업황이 움직이고 있다는 정도는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시멘트가 왜 움직인지 제가 좀 말씀 제가 분석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잘 분석이 안 되잖아요. 예. 예. 저는 알 것 같아요. 대북? 아니에요. 뭐냐면 제가 요즘 저 거리를 다니면서 느낀 겁니다. 이건 엄청 공사를 해요. 연말 되니까 네. 도로 공사, 보도블록 공사를 엄청 합니다. 요즘에. 네, 그래서 시멘트가 지금 거의 쇼티지 지경일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요건 제가 볼 땐 한 11월 한 초 중반까지. 시멘트가 굉장히 많이 쓰일 겁니다. 왜냐면 이제 남은 예산들 다 빨리 써야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마 그게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예, 그래서 저는 간다고 봅니다. 아, 이런 분석은 아마 어느 경제방송에서도 예. 못 보셨을 겁니다. 정프로만이 할 수 있는 분석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니, 진짜 많이. 아, 멀쩡한 도를 엄청 뒤집어 갔다가 다시 덮고 뭐가 바뀌었나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바뀐 게.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네, 요즘도 그러더라고요. 예. 네. 안타까워요. 그런 거는. 자, 하여튼 그런 거. 네. 지금 보세요. 지금 채팅창에 우리 동네도 저기 공사한다고. 엄청이 하여튼 요즘에. 아유. 아니 뭐 물론 이제 그런 공사도 뭐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거긴 한데 너무 그 멀쩡한 도로를 멀쩡한 그 보도블럭이니 뭐 이런 데를 또 까는 경우도 많아 갖고 좀 아깝더라고요, 이거는. 너무 아깝죠. 네, 네 좀 아깝더라고요. 네. 자, 하여튼 그거는 제가 나름의 분석을 한 겁니다. 네. 자, 그리고요. 예, 일단 그리고 이 정도만 시장 말씀드리고요. 예, 예. 그리고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신 것 중에 하나가 엔터 쪽이 굉장히 올랐잖아요, 네. 샜잖아요. 그래서 이 오른 거에 기쁨을 좀 누리고 그리고 다시 이제 좀 유망해 보이는 종목으로 좀 갈아타 볼까. 그래서 뭐 소부장 같은 쪽도 지금 막 눈치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한 질문들도 좀 많이 있죠. 예, 지금 어제 오늘 두 분한테 공통으로 들어온 질문이라고. 아 그래요? 예, 다른 두 분한테. 그러면 지금 엔터 콘텐츠 매매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괜찮을 거거든요. 다른 네네. 분들 대비해서는. 그래서 기분이 좋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전 전에 오셔가지고 어제 오늘 소부장이 좀 도는 것 같은데 엔터를 팔고 혹은 컨텐츠 일부 주식을 팔고 소부장으로 갈아탈까요? 라고 물어보시고 그 물어보는 거의 핵심 같은 경우는 네? 엔터 컨텐츠가 꼭지 업황이 거의 다 왔느냐라는 부분과 그리고 소부장이 더 갈 것 같냐라는 이 두 분이 공통적인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얼마나 더 수익을 내시려고 그렇게 물어보세요라고 여쭤봤어요. 자체가 지금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다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매매 잘해가지고 다 먹으려고 하면 그건 못됐다라고 했거든요. 제가 못된 건 못된 거고 아니, 진짜, 먹고 싶잖아요. 너무 힘 근데 네. 이게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네. 지금 저희가 매매를 하고 업황을 볼 때 각 네. 섹터가 살아있느냐 안 살아있느냐를 바라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근데 꼭지라고 생각해서 천정이라고 생각해서 그 종목을 팔고 소위 밑에서 갈아타서 밑에서 돌리근 섹터를 매매했을 때 경험을 봤을 때는 항상 이게 더 갔었어요. 항상 원래 갔던 섹터가 더 갔었어요. 아, 예, 그죠 네. 전문님. 아 가던 네. 친구들에서 예. 아 갔다고 생각하고 이제 빠져서 좀 안 갔던 친구들 갈 것 같은 친구로 갔을 때 네. 그때는 이제 원래 갔던 친구들이 그냥 다시 더 가는 경우들이 많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생각했던 그런 매매의 포인트들 자체가 그렇게 훌륭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전제를 미리 갖고 매매 임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자체가 수익을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내가 어떤 섹터를 가지고 있고 전 둘 다 같이 갖고 있으면 어떨까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한쪽 섹터를 다 버리고 각 유망한 다른 섹터를 다 들어가고 거의 몰빵이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몰빵이었어요. 그러니까 엔터 컨텐츠 메타버스를 한 종목씩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소부장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다 옮기려고 하시는데 제발 하시더라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시라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저도 이제 이거를 저희도 매면 항상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저도 이 섹터가 두세 개 종목 있는 계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엔터를 팔고 예를 들어서 소부장을 엎을까 뭐 이런 식의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거를 나이스하게 했던 경험 자체 그 했던 결과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별로 없죠. 예, 매우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맞추는 사람은 맞추는 사람 그게 타짜가 되는데 저희가 타짜의 영역을 들어가서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분산 투자를 통해서 그거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그 다른 하락을 상쇄시키는 게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질문을 받아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내가 분명히 될 것 같은 느낌에 막 왔다 갔다 이게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물론 된 경우도 가끔 있죠. 가끔 있겠지. 가끔 있는 것보다는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물어보신 이유도 한 번에 바꾸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절대 그러지면 안 되고 네. 조금 조금씩 나눠 바꾸시는 게 가장 유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예. 내가 기대했던 혹은 꿈꿨던 수익률보다는 좀 낮을 수 있더라도 네. 여기서 오늘은 뭐 한 20% 또 다음 주 월요일 상황 보면서 또 한 10% 20% 이렇게 이제 조금씩 비중을 옮기는 건 괜찮은데 예, 예. 한 방에 싹 빼고 절로 확 들어 이거는 좀 위험하다 그렇지. 이거죠. 예, 예. 그게 잘못되면 꽃을 꺾고 잡초로 키우는 매매거든요. 아 꽃 꺾 잡키. 꽃 꺾 잡키. 잡키. 꽃 꺾 네. 잡키. 그거에 네. 피트린치 책에 그 얘기가 나오니까 아. 워런 버핏이 피트린치한테 전화를 해서 네. 내가 이 표현 좀 써도 되냐 했을 정도로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정도로 이게 제가 뭐 상담을 해보면요 90%는 꽃 꺾 잡키 매매를 하시거든요. 아. 네. 또 최근처럼 이렇게 시장이 안 좋으면 저는 시장이 안 좋을 때 어떤 놈이 강하게 버티고 있지 해서 그 버티는 주식을 이제 사잖아요. 네. 그런데 대부분은 꺾어지면 아유 안 빠진 거 네. 일단 팔자 네. 네.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꽃을 꺾게 되고 아하. 잡초만 키우게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 뭐 인간의 본성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러고 싶거든요. 맞습니다. 예, 손에 난 거에서 못 자르고 그래도 안 터진 거 잘라서 손실을 피하고 싶은 마음인데 그럴 경우에 이제 제가 했던 방법이 저희는 네. 이제 펀드를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시총 5%다 그러면 제가 정말 좋게 봐요. 네. 좋게 보면 5%에서 6% 사는 게 아니라 이제 10%를 사놓고 아 이거 너무 과한데 하면 네네. 팔고 싶잖아요. 팔고 싶을 때도 절대 이 5% 비중 미만으로는 안 줄여요. 아. 네, 오버웨이트 해놨던 그 수량만 네네네. 일부 좀 줄여서 꽤 팁이 되겠네요. 예, 예. 그러고 보면 결국은 이 강한 주식이 계속 강한 경우가 많지 네네. 강한 주식이 다시 꺾이고 약했던 섹터가 또 올라오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거는 이제 보통 6개월이나 1년에 한 네. 번씩 주도주가 변할 때 주도주가 변할 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만 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아, 이 팔고 싶은 유혹을 견디려면 한 주 팔고 싶을 때 그냥 내가 한 천 주 갖고 있는데 네. 한 주 아니면 다섯 주만 이래 팔아본다든지 네, 네, 네. 네, 안 팔기는 아, 너무 뭐 견디기 힘드니까 아, 그렇게 한번 해봐라. 네, 그리고 이게 추세로 네. 처음 들어갈 때 아, 이 종목은 만 원에 샀는데 내가 5만 원 갈 것 같아 그렇게 생각했으면 천 주 중에 네. 700주는 무조건 이거는 끌고 간다. 네. 나머지 300주만 내가 트레이딩 해야지 네. 네, 네, 요렇게 네. 하셔야지 그걸 천 주를 다 비우고 이쪽으로 갈아탔다가는 정말 이제 낭패해보는 네. 경우가 아. 많죠. 그 잡초재배 전문가 정프로가 볼 정프로는 또 이런 생각도 네. 합니다. 아, 세상에 잡초는 없다. 우리가 그 꽃의 이름을 몰랐을 뿐이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잡초들만의 매력도 또 하나하나 찾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예, 그래서 얘를 보면 예, 다른 사람들은 다 잡초라고 해도 네. 나한테는 또 예쁜 주식이고 이런 애들이 제가 많습니다. 네. 갑자기 우리 나훈아 선생님이 생각나네요. 잡초요? 네. 이것저것 모를 잡초라는가? 네. 네. 자 오늘 시장 마감 상황은 뭐 썩 좋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박현상 차장님께서 시장의 분위기 또 우리 투자자들의 마음을 잘 대변해 주셔서 정리를 해주셨고요. 우리 박현상 차장님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전엔 뭐였냐면 이런 거였죠. 어떤 회사 다니세요? 그러면 건설회사, 그 다음에 금융회사. 지금 뭐가 나옵니까? 플랫폼 다녀요. AI 회사예요. 이제 우리는 움직이고 있는 중이에요.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납니다.